두 번째는 제목이 뭐예요? 잘. 맞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따라하세요. 잘 먹고. 잘 먹고. 자, 두 번째, 잘 싸고. 잘 싸고. 세 번째, 잘 자고. 잘 자고. 네 번째, 잘 웃고. 잘 웃고. 이 네 가지만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먹고 먹고는 처음에 먹고 잘 먹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시작. 먹고 잘 먹고. 자, 싸고 할 때는 이렇게 싸시는 거예요. 어떻게 싸요? 우리 화장실 가서 힘주면서 싸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 싸고 잘 싸고. 자, 그 다음에 자고 할 때는 우리 미인은 뭐예요? 잠꾸러기죠. 자, 우리 미인분들이시니까 잠꾸러기죠. 자, 자고 잘 자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웃고. 잘 웃어야 돼요. 자, 웃고 옆 사람 보면서 갈게요. 시작. 웃고 잘 웃고. 옆 사람 보면서 웃어주세요. 아! 잘하셨어요.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잘 먹고. 그렇죠. 잘 먹고. 두 번째. 잘 자고. 자, 세 번째. 자고. 자, 네 번째. 잘 웃고. 맞습니다.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잘 준비하면 야 갈게요. 잘 준비. 야. 자, 가볼게요. 먹고 시작. 먹고 잘 먹고. 싸고 잘 싸고. 자고 잘 자고. 웃고 잘 웃고. 자, 역사한테 이야기하세요.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이 네 가지만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잘 먹고. 자, 두 번째. 잘 싸고. 세 번째. 잘 자고. 네 번째. 잘 웃고. 자, 이거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두뇌 훈련. 자, 4단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엄지랑 검지. 자, 이 전 단계는 전 영상을 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검지랑 중지. 자, 바꿔 훈련 4단계입니다. 자, 바꿔 하면 어떻게 가요? 이렇게. 그렇죠. 바꿔! 자, 3단계죠, 참, 요게. 자, 바꿔! 바꿔! 자, 바꿔! 두 달 동안 쉬었더니 손도 굳었어요. 바꿔! 자, 바꿔! 자, 바꿔 할 때, 얍! 이라는 구령을 넣어주시면 더 잘 돼요. 바꿔! 얍! 그렇죠. 얍! 느려요. 자, 바꿔! 얍! 바꿔! 얍! 자, 이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엄지랑 검지. 엄지랑 검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손은 동그라미. 그렇죠. 바꿔! 야! 기합을 해야지. 기합을 안 내니까 안 되는 겨. 자, 바꿔! 야! 야! 그쵸.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동그라미 할 때는 세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자, 바꿔! 야! 야! 자, 바꿔! 야! 자, 두뇌 훈련은 꾸준히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바꿔! 야! 기합을 안 내니까 안 되는 겨. 자, 바꿔! 야! 그렇죠. 자, 연습하세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잘하셨어요. 자, 칭찬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자존감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 자, 자존감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자신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안아줄게요. 자, 저 따라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해. 난 너무 예뻐. 자,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박수 네 가지를 쳐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당당하게. 맞아요. 자, 자존감을 높이려면 당당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했냐?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당당하게 살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시작. 무릎 두 번. 뭐라고요? 당당하게 살자.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신나게. 자, 신나게 우리 겨드랑이 순환 운동 이렇게 신나게 살자로 가볼게요. 자, 무릎 두번 시작. 무릎 두번 뭐라고요? 신나게 살자.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멋지게 살자 최고라고 하고, 자, 어떻게 하냐? 관광버스 춤처럼 멋지게 살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시작. 무릎 두번 뭐라고요? 멋지게 살자. 자,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살았어요. 그럼 마지막은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을 위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마지막 하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젖으면서 삽시다. 젖으면서 삽시다. 내가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도 잘하세요. 너도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박수부터 네 번째 박수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전거 박수 준비. 야! 시작! 무릎도 뭐라고요? 당당하게 살자! 자, 신나게 갈게요. 신나게 살자! 자, 멋지게 더 갈게요. 멋지게 살자! 자, 젖으면서 갈게요. 젖으면서 살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젖으면서 삽시다. 내가 잘할게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앞 글자만 따면 뭐예요? 당신 멋져. 맞아요. 그래서 당신이 멋져 박수라고도 한대요. 자, 그래서 최고라고 하고 옆 사람 보면서 칭찬해 줄게요. 당신이 멋집니다. 멋집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저를 옆 사람한테 칭찬 한마디씩 한번 해줘봐요. 안녕하세요. 자, 칭찬해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맞아요.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MBC에서 실험을 하나 했대요. 자, 두 개의 병에 갓 지은 쌀밥을 넣고 하나의 병에는 고맙습니다. 넌 너무 예뻐. 넌 잘 될 거야. 너는 진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하나의 병에는 짜증나. 넌 안 될 거야. 넌 못생겼어.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한 달 동안 MBC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병에다 내고 직접 해줬대요. 자, 한 달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역시 최고. 자, 여기 보시면은요, 부정적인 말을 해준 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곰팡이가 쓰여서 냄새가 너무 심하더래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해준 병을 열어보니까 하얗게 곰팡이가 쓰이고 발효가 되었을 뿐 냄새도 하나 나지 않았대요. 이처럼 감정이 없는 사물들도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더 가까울수록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까울수록 이렇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짱입니다. 자, 앞으로 긍정적인 말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네, 박수. 자,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주먹 가위 보. 자,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쉽게 만들었거든요. 저게 어떻게 하냐? 주먹 짝짝 가위 짝짝 보 짝짝 야야 할 때는 힘차게 함성을 야야 짝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야 한번 가볼게요. 시작. 야야 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 네 개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먹주먹 입으로 같이 해주실게요. 네. 자, 시작. 주먹주먹 가위 보보 야야 짝짝.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주먹주먹 가위 보보 야야 짝짝. 잘하셨어요. 옆사람한테 잘하셨어요. 자, 우리 요거 음악에 맞춰서 가볼게요. 자, 이런